이어서 만나볼 밴드는요, 기똥찬 오리엔탈 명랑 어쿠스틱 듀오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부른답니다. 바로 신현이와 김루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저희 난장 가족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똥찬 오리엔탈 명랑 어쿠스틱 듀오 신현이와 김루트입니다. 저는 신현이와 김루트의 홍자팅을 맡고 있는 신현이입니다. 네, 저는 신현이와 김루트에서 이제 합정동 이제 존 B 레논이라고 이제 예, 좀 네, 홍자팅은 홍대 자이언트 팅커벨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끝. 안녕하세요. 예. 신현이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팬이었다고. 제가 고등학생 때 혼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게 취미였는데요. 네. 제가 처음으로 커버 누구를 커버 영상을 찍은 게 짙은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가 짙은 트위터에 제가 영상 커버한 걸 보냈었어요. 그 답변이 왔었어요. 너무 좋다고 잘 들었다고 기억 못 하시겠죠? 생각이 났어요 지금. 그래요? 딱 스쳐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뭐 답장을 잘 안 하거든요. 정말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팝적이었던 느낌 같고요. 네, 되게 지금이랑 네. 되게 약간 창법은 달랐는데 좀 더 그때가 팝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튼 네. 감사드리고 일단 과거형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 시절에 팬이었다. 아, 지금도 팬이에요. 이제는 그래도 뭐 데뷔하셨으니까 뭐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럼 동료로 너무, 가는 거죠. 그럼 너무 멋진 인생이겠네요. 네, 제가 열심히 듣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저희도요. 네, 팬이 네.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스타일들이 음악만큼이나 독특하신 것 같아요. 좀 추구하는 게 있나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금발로 염색을 하고 뭐 되게 원색의 옷을 입어도 이 오빠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그냥 제 취향대로 제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네. 이 오빠가 너무 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튀기 해도 묻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는 거고. 일단 팅커벨 복장이 좀 있는 거죠? 아, 팅커벨 복장이라기보다 제가 예. 되게 되고 싶은 여성상이 팅커벨인데 팅커벨 되게 왜소하고 가녀리고 네. 왜 그런 상큼 귀여운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에 너무 팅커벨보다는 커서 네. 팅커벨이 이만한 거죠? 그 정도는 네. 아니고 그래서 자이언트를 붙였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루트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좀 긴데 편집이 네. 될 수도 있어요. 예, 일단 짧게 편집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해서요? 예, 일단 저는 아프간 하운드를 좋아해요. 예, 그 개 있거든요. 귀 긴 예. 개요. 그리고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정말 잘생겼거든요. 근데 얘가 선글라스 아 진짜 잘생겼어요. 제가 봤어요. 예. 아까 눈 이렇게 얼어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눈이 막 조각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빠져들지 말라고 이제 현이가 이제 딱 선글라스 막 씌워준 거고 네, 그런 거예요. 아, 자신의 네. 너무 뛰어난 외모를 가리기 위함이다. 네,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이길 수가 없네요. 김루트 씨가 악기를 팔아서 현희 씨의 집을 구해줬다. 네. 나는 훈훈하면서도 아 근데 이게 네. 아, 제 생활비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반반이에요. 겸사겸사해서 무조건 판 게 아니고 이제 아. 저도 뭐 돈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이 김에 내가 악기 팔고 싶었던 걸 파는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서울에 이제 계획을 하고 올라온 게 아니고 되게 하루 아침에 그냥 되게 욱하는 마음에 올라오게 된 거라서 서울엔 친척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빠가 먼저 서울에 올라와 있어서 와서 일단 도움을 청할 데가 오빠밖에 없었고. 근데 또 이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에 진짜 차비만 들고 올라왔었어서 아마 이 오빠가 알바를 막 해가지고 네. 저를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계속 도움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약간 성격이 네. 그런가 봐요. 도와주고 싶은?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나도 네. 모르겠지만 네. 그냥 진짜 좋은 성격 오빠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되게 고마워하는 것 같으니까 네. 되게 보기 좋네요. 예. 앞으로 음악을 하시면서 신현이와 김루트의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꿈은 똑같아요. 저희는 팀이 생길 때, 만들 때부터 항상 똑같았어요. 저희는 둘 다 부모님이 초반에 음악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반대를 무릅쓰고 음악을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된 거니까 정말 지금은 걱정하시고 반대하시지만 나중에는 우리 딸이 신현이고 아들이 김루트다라고 음악으로서 자식이 되게 잘 돼서 자랑스러워지고 싶어요.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아요. 변함없이. 짧게 말해가지고 그냥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자 부모님한테. 아, 음악을 통해서. 거죠.